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후에도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가 성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.5%인 1770명이 데이트 중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피해 응답자의 42%는 가해 상대방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중 17%가 데이트 폭력이 결혼 후 가정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. 유형별로는 항상 누구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 통제가 가장 많았고, 문을 세게 닫는 등 정신적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. 흉기를 사용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10%를 넘었습니다.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헤어짐을 생각하거나 분노가 치밀었다고 응답했지만,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. 물리적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각각 9%와 5%에 그쳤는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신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폭력과 사랑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.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 예방정책에 데이트폭력 문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음 달 중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관련 기관에 배포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TBS 김승환입니다.